지금 나갈게요. 엔진 틀어졌나? 이거 제가 뭐지? 이게 부협하고 있는 폰이 이게 배터리 다 나가가지고 다시 충전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어떡해. 지금 충전이 잘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원이한테 이거 충전기 빌려가지고 이게 삼성이거든요. 저 아이폰 쓰는데 충전기 없어갖고 빌려서 왔어요. 아, 너무 웃겼네. 다시 왔는데 어떡하지? 한 5분만 하다 갈게요. 너무 한 시간 넘게 해가지고 이미. 정원이 옆방이거든요. 그래서 충전기 빌리고 왔어요. 이거 하다가 또 이게 충전 나갈 수 있는데 배터리 이게 한 시간 추가요. 한 시간 추가요. 한 시간 추가요. 한 시간 다시. 아, 그런가? 한 시간 다시 해야 되나? 엔진분들이 그러면은 의견 주세요. 그 의견에 따라서 제가 5분 할지, 1시간 할지, 아니면 30분 할지 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뭐지? 컴백쇼 보고 있어가지고. 방금 이게 배터리 나가가지고 이게 네, 자동적으로 전류가 돼버렸어요. 한 시간 추가. 엔진분들 괜찮으세요? 엔진분들만 괜찮으신다면 뭐할수 있는데 저는 너무 심심해갖고. 한 시간? 300시간 또 뭔데? 와, 오케이. 누군지 한. 보지 말고. 아, 브이프.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 아, 엔진분들 리액션 하라고 하셔가지고 리액션 했었는데. 음악이나 들고 합시다. 오케이. 아, 지금은 괜찮아. 3%밖에 없어요. 웃음소리 한 시간 듣기? 화면이 안 보여. 리액션 좋은데. ASMR 탄? 이게 ASMR 하려면 이게 이어폰이란 그 뭐지, 뭐 기계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비키의 이번 신곡 파라독스? 파라독스인가? 리액션 해줘. 리액션보다 댓글 읽을게요. 그래도 낫겠죠. 와, 니키야 보이스북에 껴놓고 같이 영화 보는 거 어때? 영화 정해서 알려주면 우리도 그거 틀어놓고 니키랑 같이 보는 거. 오, 괜찮은데 이거? 그럼 영화에 집중이 안 되니까 제가 볼 거를 이제 위버스에다가 올리고 그거를 같이 봅시다. 예. 파라독스 춤 너무 잘 어울려. 파라독스 춤 너무 좋아요. 저도 재밌어요. 진짜 하고 싶었는데 금방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네요. 뭐 근데 하니까. 잠깐만 잠깐만. 일단 우설 거기 가게 지금 열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는 포기 못하겠어. 아직도 준비 중이야. 뭐야? 몇 시에 비 오나 지금? 몇 시에 여는 거지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내일 또 봐야 되겠다. 오늘은 일단 고기 피자나 먹을까? 나 오늘 노래방 가서 파라독스 불렀다. 에이, 노래방에 파라독스가 벌써 있어요? 오케이, 그럼 파라독스. 내가 손 잡아줄게. 와. 와, 진짜 웃기다, 엔지. 니키야, 나 먼저 간다. 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뭐지? 파라독스 활동할 때 봐요. 잠깐만 잠깐만. 댓글이 너무 빨라. 예. 내가 손 잡아준다고 했었어요. 댓글에 뭐 있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니키 오늘 기분이 너무 재밌어요. 네. 오랜만에 이게 보이스 브이앱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와서 구경 헤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컴백숏 때 어땠냐고요? 컴백숏 때그 파란 옷 입었을 땐가? 그 하늘색 그거 입었을 땐가? 그때는 이게 컴백숏을 대면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설렜는데 생각보다 엔진분들이 가까이 계셔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이게 폴라로이드로 할때 엔진분들이랑 하이터치 그 하면서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그때 재밌었어요. 특히 폴라로이드로 재밌었어요.
폴라로이드 러브가 제일 괜찮았어. 미팬이 뭐지? 니키야 미팬 때 어때? 미니 팬미팅 말하는 건가? 미니 팬미팅 말하는 건가? 미니 팬미팅 맞죠? 미니 팬미팅. 예. 미니 팬미팅 그 언제지? 두번 했었잖아요. 그 뭐지? 뮤벤테랑 인가 인가 때는 그 뭐지? 인가 때그 뭐지 뭐 어떤 공원에서 했었는데, 네 인증분들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고, 되게 더우셨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3반기 결산 때는 실내에서 했었잖아. 인가 때는 밖에서 해가지고 너무 더웠을 텐데 와줘서 고마웠어요. 나이다. 희승이 형은 지금 네, 잘 쉬고 있습니다. 지켜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니요. 지금 희승이 형 오픈 마이 페이스 듣고 있어요.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이걸로 들리나? 와, 오랜만이다, 이거. 미키도 커버 연습. 아, 그 뭐지? 그 저번 팬사 때한번 말했었는데, 그 제가 옛날에 완전 초반기 때그 지민 선배님의 라이를 커버해가지고 올렸었잖아요. 약간 그런 커버는 아닌데, 약간 뭐지? 춤 커버를 하나 준비를 하려고요. 예, 엔진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제 약간 코레오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약간 해외 댄서분들의 안무를 하나 따가지고 그걸로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번 앨범이 약간 힙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제이 형이랑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레오그래피.
재윤도 연습생 때 그런 거 많이 했었어가지고 약간 코레오 같은 거. 해외 연습생 때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코레오 하죠. 이게 해외 팬, 아 뭐지, 해외 댄서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해외 댄서분의 안무를 따가지고 그걸로 해보려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사 그 뭐지? 제가 지금 그 뭐지? 해외 댄서분 거를 지금 열심히 따고 있는데, 그 사람이 파라독스의 제 파트를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So come on, come on, 거 있잖아요. 1절. 그, 거기 파트를 만들어주신 분인데, 그 사람이 되게 너무 제 스타일이거든요. 춤 스타일이. 그래서 그분의 안무를 지금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댄스 커버 니키 혼자 하는 거 보고 재용이랑 같이 하는 거 싫어요? 니키는 내 스타일. 니키 안무 따는데 얼마나 걸려? 근데 제가 좀 빠른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 안무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천천히 지금 따고 있어요. 오, 이 질문 너무 좋다. 니키가 제일 좋아하는 니키 직캠은 뭐야? 지금 찾아볼게요. 니키 펑키 직캠, 니키 직캠. 잠깐만, 고르기 힘든데. 다 너무 좋아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3개 뽑을까요? 그러면 3개. 저도 좋긴 한데 3개만 고를게요. 그러면은 3위는 이거요. 되게 의외인데. 으이. 너 아니면 뭐 아니면 돌았고 아니면 다머링 뭐만이 나에게 이 노래. 모두 그 뭐지? 뮤뱅꺼. 이때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머리가 예쁘고. 춤도 재밌어가지고. 예. 이게 탑 3. 그리고 2위는 2위는 역시 이거지. 탑2는 이거예요. 이거. 가요대 축제.
재밌었는데 이때 투바투 형들이랑 했던 거. 예. 네. 이게 2위. 인정? 오이. 뱅뱅뱅. 오, 내일이야. 이게 1위라고요. 오. 이, 자, 대만의 1위는 이겁니다. 불꽃 엠카. 그 흰옷 입었을 때. 이거요. 이때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한 새벽 5시에 산옥해가지고 불커불커 이때 찢었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커가 멋있어요. 퓨처 퍼펙트도 좋은데 이게 너무 아쉽고 억울한 게 이게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이게 팬분들도 이게 너무 아쉬웠을 텐데 너무 뒤에 있죠 이게.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이게 디캠에. 근데 또 제 파트에 살리니까 뭐 자기 파트 때 찢으면 되죠 뭐. 저도 너무 이게 사실 연습했을 때는 잘 그거 잘 안 느꼈었거든요. 너무 뒤에 있는 거. 근데 이게 직캠으로 보니까 이게 다 가리고 뭐 다 안 보여서 팬들이 뭔 말하는지 잘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보이기는. 뭐 제 파트 때 찢으니까 뭐 됐죠 뭐 그러면. 그치 그치. 그래도 멋있다. 고마워요. 역시 엔진이다. 잊을 때 멋있잖아. 잊을 때 멋있잖아 내 파트. 니키 앞에 세워. 여기 여기 이 무대도 멋있었어요. 엠카. 와. 직캠. 다른 것도 한번 볼까? 피버도 좋아했었는데. 와, 드리. 와, 뭐야? 뭐지? 아일랜드 때 프레이먼 조회수가 169만. 뭐 왜 이렇게 높아? 와 프레이먼 진짜 오랜만이다. 한번 봐야 되겠다. 리액션 리액션. 피버는 유뱅. 프레이먼 진짜 프레이먼 아시는 분 있나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와 오랜만이다 진짜. 그거는 맨날 봐. 이거 진짜요? 진짜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무대가 없었으면 진짜 데뷔 못했을 거예요 진짜로. 이때 2위를 해가지고 2위를 해서 이게 데뷔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만약에 챔버5에 있으면 이거 무조건 데뷔 못했을 거예요, 진짜. 뭐야, 진짜 오랜만에. 오케이, 오케이. 깃대도 있네. 깃대도 조회수가 170? 오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게 미디어 쇼케이스 때인가? 그럼, 맞네, 맞네. 와. 오랜만이다. 진짜 추억이다, 추억. 와. 이 노래 들으면 약간 뭐지? 시산식 생각나요. 이게 컴백을 하자마자 다음 달에 시산식 해가지고 그때 생각나요. 와, 이거 안무 다 까먹었는데 어떡하지? 토마토 어떡하지? 마마. 아이, 역시 나는 샤라우시 제일 좋아. 샤라우시 뭔가 제일 좋지 않나요? 춤은 없지만. 오케이, 이제 30분이 돼가니까 그냥 댓글 몇 개 읽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뭐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잘 회복해서 다시 모친 분들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예. 어우. 가지 마요. 감사하면 가지 마. 감사하면 가지 마. 니키가 부앱 해줘서 오히려 땡스. 오! 저 오히려 땡스 그 가사를 진짜 평소에도 많이 쓰거든요. 너무 웃겨요. 그냥 평소에도 쓸 수 있는 가사. Oh yeah, thanks. 1시간 반쯤 됐나? 와, 근데 이걸 어떻게 내 시간이나 할 수 있지? 진짜 대단하다, 정원이야. 이 기웃을 맛있게 먹은 오늘은 문이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먹을 겁니다. 솔직히 이 파트가 제일 좋아. 제 파트. 열심히 녹음했거든요. 내 마음 소리쳐 크게 샤라웃. 니키도 내 시간 언젠가 해보자고. 니키 제발 아프지 말고 항상 자신감 가지고. 감사합니다. 내일 보자. 내일, 네. 좋아요. 내일 봐요.
니키는 5시간 해보자고. 그럼 한 명씩 이거 기록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원이 형 4시간 하고 저는 5시간 하고 이제 다음 선우 형이 6시간 하고. 니키 평생 살아갈게. 감사합니다. 누가 가장 길게 하나? 자, 엔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자, 만약에 오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위버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수는 절대 안 해보실 거고요. 바디워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일단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보게 되면. 뭐야? 들렸나? 오케이. 저도 재밌었어요. 진짜 가는 거야? 향수 궁금증 버릴게. 오케이. 제가 향수를 바꿀 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진짜로 이건 약속. 오케이. 자, 엔지 여러분들. 밥을 아직 못 드신 분들은 이거 보고 밥을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 뭐지? 보이스프에 말고 위버스에 가겠습니다. 1시간 추가요? 이거 1시간씩 추가되네요. 30분만? 아, 어떡하지? 근데 어차피 이거 끊어도 이게 할거 없어요.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하거든요. 차라리 이거 하고 있을까요?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했거든요. 그래서 브이앱을 켰죠. 엔진분들이 괜찮다면 뭐할네 해도 되는데 너무 길어도 좀 그러니까 어떡해요. 진짜? 진짜 5시간? 저는 할수 있어요. 저는 할수 있는데 엔진분들만 괜찮... 아 그건 좀 아닌가? 어떻게? 30분만 더 할까요? 지금 몇 시지? 그러면은 8시까지 합시다. 딱 10분. 니킴 일단 천천히 잘하죠. 30분 뒤에 30분 추가. 엔진 분들도 우리가 이제 지금 활동을 안 하니까 되게 심심하시구나. 심심하죠? 저도 되게 심심해요, 지금. 할게 없어가지고. 니키야, 진짜 10분이다, 약속. 오케이. 진짜 10분만 할게요. 8시까지. 오케이. 오케이. 12시간 도전? 9시까지?
자, 여기 댓글에서 엔진분들께만 이게 정해주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엔진분들이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정해주세요. 몇분 하는지. 자, 이거 댓글에서 이몇분 하는지 이거 정해주세요. 엔진분들, 와. 이게 숫자가 다르면 이거 제가 정할 거예요. 엔진분들께 잘 이게 맞춰가지고 저한테 이거 알려주세요. 몇 시까지 하는지. 싸우지 마시고. 재밌다. 몇 시까지 할 건데요. 그래서. 자, 몇 시까지요? 아오, 9시? 잠깐. 은근히 5시간 맞네요. 어떻게. 9시, 8시. 8시면 이제 한 5분 뒤에 끝나는데? 괜찮으세요? 12시, 쿨하게 9시. 5시간. 밤새죠. 어차피 저도 이제 6시에 잤거든요. 밤새 수는 있어요. 근데 중간에 씻어야 돼요, 근데. 한 10시쯤에서 씻어야 되는데 5시간? 와 진짜로? 밤새 5시간이면은 여기서 아니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5시간 한 8시 기준에서 이미 2시간 했다고 치고 하면은 8시니까 11시까지 하는 건가? 자, 어떡해요? 예? 편세? 8시 반까지 다 달라요. 다르면 이게 어떻게 뭐 제가 정해야 되나? 11시 콜. 아, 잠깐만. 어떻게? 아, 누울게요, 저. 아. 오케이. 9시까지? 진짜로? 진짜 9시까지 할까? 그럼 3시간 하는 거네. 깔끔하게 11시로 가자. 깔끔하지 않은데. 씻고 아침 8시까지 하자. 아우. 엔터키 안 보셔도 돼요? 엔터키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8시에 끝내면 엔터키 보시고 씻고 주무시면 되겠네.
어때요? 렌터키 내일 볼게. 니가 쉬는 시간 10분 줄게. 그거 안 봐도 됨. 안 봐도 돼. 안 봐도 됨. 니키가 더 좋아. 엔더킴이 봤어. 오. 잠깐만. 오! 아, 그러네. 와, 생각해보니까 내일 일요일인데? 출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오케이, 오늘 안 쉬는데. 와, 니키야, 밥 시켜. 그러면은, 9시까지, 아니면은 8시 반까지. 둘중 하나. 그것만 선택해주세요. 오케이. 9시? 아, 점점 늘어나는데? 9시 반은 없었어요. 8시 반 아니면 9시였어요. 갑자기 9시 반이 생기네. 조금씩 늘어나. 9시? 9시? 진짜로? 그러니까 10시, 11시 말고. 8시 반 아니면 9시예요, 여러분. 갑자기 12시, 11시, 12시 문 이렇게 뜨네. 3시는 또 뭔데? 오전 9시 말고 오후 9시, 여러분. 오전 9시 말고. 오전 아니에요. 오케이. 9시까지 해볼게요. 니키 어차피 늦게 잘 거잖아. 맞아, 맞아요. 어차피 이거 끊어서 할거 없어가지고. 그럼 니키 씻고 다시 오는 거 어때? 엔지분 진심이시네. 진짜로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냥 8시에 끝내자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머리는 안 씻어도 돼요. 근데 저는 씻어야 돼요. 아침에 씻긴 했는데. 그쵸, 나도 씻어야 돼. 씻어야죠. 어떡해요? 니키 씻고 기다릴게. 씻고 다니 와, 진짜요?
씻는 거 ASMR 들려주면.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딱 8시 반. 8시 반까지 합시다. 8시 반 콜. 8시 반. 씻으면서 하자고요? 어떻게 씻으면서 했어요? 소리도 안 들릴 텐데. 누나를 그렇게 놀려? 제이 형이 위버스 올렸다. 그러면 여러분, 제이 형 위버스 가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위버스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이 형 댓글. 제이 형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엔지 여러분들. 왜? 제이 형 팬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최애가 지금 위버스 올렸는데 안 가도 되겠어요? 제이 형 쪽으로 가주세요, 지금. 아니, 9시까지 한다. 아, 이미 달고 왔다고요? 엄청 빠르시네. 동시에 가는. 와. 지금 니키가 최애라고 하시는데 이름이 지금 얀정원인데요? 우리랑 빨리 헤어지고 싶었던 거야? 아니, 아니죠. 자, 지금부터 니키가 최애다 라고 하신 분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누가 진짜 최애인지 한번 이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한 8시 5분 기준에서 이거 읽을게요. 니키가 최애 맞다고 양양. 양부터 들으면 이게 얀정원인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니키 최애라고 했는데 성훈아 사랑해. 어우, 이건 좀 바람 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저 현들한테 바랍니다. 이거.
오케이. 니키 최다 하트하트하트하트. 이거는 니키 팬 이름이. 오케이 오케이. 목숨 걸수 있다고요? 니키야, 나는 찐이야. 니키쿤. 오케이 오케이. 인정. 니키가 최고야. 이분은 락시 그냥. 이분 좀 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원이 아니면 제이홍이네요. 아. 니키 나는 철수 와이프다. 어이.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아니, 결혼 못 하는데요? 이거 갑자기 이름 바꾸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니키 여친. 난 니키 최애, 니키 여친. 나 니키 체인.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 사람 볼게요. 희등이 내 주머니 속으로. 그러니까 희승이 형이죠. 희승이 형이 그분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뜻인가? 아, 이분은 아닙니다. 제 최애 아닌 거 아닌 걸로. 니키야, 누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무슨 소리야? 근데 이분의 이름이 쫑이야, 쫑. 이건 제이형의 팬이겠네요. 와. 오케이, 뭐. 좋아요. 여러분, 밥 드셨어요? 밥 드셨나? 뭐야 이거? 난 방시혁 쟤. 오, 제일 웃겼다. 이제 먹으려고. 뭐 드셨어요? 떡볶이. 아, 떡볶이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 저. 먹는 중. 치킨. 저는 이미 밥 먹었어요. 버거, 마라탕, 치킨, 빵, 치킨, 냉면, 규동. 규동 맛있죠. 규동 맛있죠. 냉우동이 뭐지? 차가운 우동인가? 맛있어요, 그거? 그러네. 저도 차가운 걸 먹긴. 후식으로 붕어빵 먹는 중. 으이, 맛있죠. 도시락. 돈까스, 핫도그. 소바 먹었다. 아, 소바 먹고 싶다. 소바 맛있죠. 일본 가시면 꼭 드세요.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와 잠깐만. 아 진짜 어떡하지? 잠들 것 같은데 어떡해. 잠깐만 누우니까 너무 졸려. 누우니까 너무 졸려. 어떡하지? 니키 비 오는 거 좋아해. 네, 좋아해요. 밖에 나갈 때는 좋아하지 않는데. 예. 잠방. 오히려 땡. 오히려 땡스가 뭐예요? 자라고요? 켜놓고? 니키 졸리면 자도 돼, 자자.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저는 졸려서 이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졸리다. 이제 엔진분들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자도 된다고. 그럼 여러분, 자, 내일 봐요. 안녕. 안 돼, 세수해. 에이, 니키 안 졸리잖아. 에이, 졸려요. 졸린데, 이게 지금 댓글 열심히 읽고 있어요. 안 돼요. 푹 쉬어, 니키야. 오케이. 오케이. 잘 자, 잘 자. 잘 자. 오케이. 반반이네요. 지금 안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잘 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니키 굿나잇. 잘 자요. 오케이. 뭐라고 엔진 분들이 먼저 놀리셨잖아요. 잠깐만. 자지 마요. 안 돼. 보고 싶을 거야. 보고 싶어지면 제가 위버스 갈게요. 위버스 가서. 응. 가지 마. 에이,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죠.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 자고 있는데 피곤하지는 않는데. 이게 누우니까 갑자기 졸리네요. 평소에 몇 시에 자요? 근데 지금은 뭐 없으니까 아무것도. 지금은 한 아침 6시쯤에 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잠들잖아요. 그러면은 한 새벽 1시, 2시쯤에 깨가지고 한 오전 9시까지 좀 폰하고 영화 보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자면, 그러니까 지금 잠들면 안 되겠죠? 니킨 아기니까 빨리 자. 이제 클만큼 커가지고 이제 빨리 안 자도 돼요. 이제 그만 커도 될것 같아서. 새벽 브이앱도 좋아. 근데 정원이 어제 몇 시까지 했어요? 정원이 형 4시간 했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거지? 몇 시까지 했어요, 정원이 형? 1시 반까지? 진짜로? 2시? 9시부터 1시 반. 오, 레전드. 와, 거의 2시 가까이까지 했구나. 와, 대단하다, 진짜. 9시부터 1시 반까지.
와, 와우다, 진짜 와우. 니키가 더 오래 해봐. 제가 지금 끝낼 시간에 이게 정원이 형이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7시간 하는 거네, 그냥. 정원이 형 옆방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벌써 2시간 했어요, 여러분. 니키야는 너무 좋아. 정원이 형 불러. 누구야 이거? 잠깐만, 멤버 보고 있나 지금? 니키쫄? 아, 웃기다 이거. 졸린데 어떡하지? 니키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다. 한숨 자고 다시 키자. 어차피 아 어떻게든 다시 켜야 되는구나. ASMR 잘할 때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맨날 밤에 ASMR 듣고 무조건 자거든요. 그러면 다음날에 이어폰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침대 밑에 있을 때도 있고 베개 안에다 있을 때도 아 베개 밑에다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침 일어나서 이게 전 약간 아직 정신을 못 차릴 때 이렇게 이어폰을 찾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잠이 차다 아직 안 깼는데 이어폰 2개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슬라임 ASMR 다시 했죠. 오, 그러네. 한번 했었네, ASMR. 근데 약간 그거는 기계도 약간 제대로 된거 없고 그냥 핸드폰에다 하는 거였는데 진짜 잘 거면 진짜 그점그 뭐지 뭐 유튜버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쓰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귀가 달려있는 약간 ASMR용 기계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사야 돼요. 그래서 콘텐츠 하나 찍어가지고 올려도 될것 같은데. 팅글 인터뷰? 그거 저 많이 봐요. 그거 엠넷 하는 거. 근데 그거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제가 잠들 것 같아, 진짜. 진심으로. 속삭이는 거. 너무. 제가 졸린 거. 심지어 거기 보면은, 그거 보면은, 이게 하는 분들도 이게 이어폰 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면 진짜 바로 잠들 것 같아.
9000도라고. 네, 9000도에 저는 진짜 잠들 것 같아요. 진짜 니키 라디오 또 했으면 좋겠다. 라디오 좋죠. 근데 만 제가 봤을 때 일본 가면은 온라이트 그거 할것 같아요. 하고 싶고 인사는 하러 가지 않을까요? 뭐 아직 모르겠지만 반말 ASMR? 반말 제가 봤을 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 다 저보다 누나일 것 같은데 니키 원래 자기 전에 ASMR 들어요. 얀치하고 ASMR 듣고 그대로 잠들기. 잠들 때 이게 약간 가끔 이거 핸드폰 폰하다가 잠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서 떨어져가지고 너무 아파요. 핸드폰 얼굴에 맞을 때. 난 동갑이야.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니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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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다 제가 오빠면은 여러분들을 공 6년생인가? 그 정도예요. 제 동생이랑 이제 비슷한데 그러면 너무 비슷. 말투가 누가 봐도 저보다 누난데. 엔지 여러분, 저는 이제 너무 졸려서 진짜 이러다가 9시까지 하면 진짜 잠들 것 같아서 이제 저는 V앱을 끄고 자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그럼 내일 봐요. 내일 또 위버스 할 테니까 그때 봐요. 내일 봐요. 엔지 사랑해요. 안녕. 내일 봐요. 댓글 달아주시고 거기다 제가 또 달아드릴 테니까 내일 봐요. 안녕. 사랑해요.